안녕하세요. 한일건강연구소의 이성용 원장입니다. 많은 역할을 담당하는 신장도 실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평소 식생활 습관으로 인해 신장은 계속해서 망가져가고 있는데요. 오늘 알려드릴 이 방법들만 실천한다면 신장은 다시 건강해질 것입니다. 첫 번째, 신장 좋아지는 방법, 육류 섭취 피하기. 신장은 혈액순환 영향을 매우 잘 받는 장기이므로 혈액의 통로인 혈관을 잘 관리해야 하는데 육류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몸에 요산이라는 노폐물이 혈액 속에 쌓이게 되어 신장에 더욱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과도한 콜레스테롤 섭취는 혈액에 기름을 생기게 하고 시간이 지나 혈관에 쌓여 굳으면서 혈관이 좁아지기 때문에 신장으로 가는 혈액의 양이 적어져 제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신장 좋아지는 방법, 과로하지 않기. 신장의 부신에서 신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도록 각종 호르몬, 아드레날린, 코르티솔 등을 내보내는데요. 몸이 피곤할 만큼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신장의 부신은 호르몬을 분비하기 위해 일을 계속하게 될 것이며 기능 또한 매우 저하될 것입니다. 신장은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휴식을 취하는 기간인데 이 시간에 충분히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으면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것과 같으므로 쉬지 못한 신장은 과부하가 걸리고 나빠지게 됩니다. 세 번째, 신장 좋아지는 방법, 칼륨, 나트륨 조절. 신장 질환이 있다면 칼륨 배설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과다한 칼륨 섭취는 피해주어야 하는데요. 평소 칼륨이 많이 든 음식, 과일, 야채 등을 즐겨 먹는다면 그만큼 소금을 똑같이 섭취해주어야 칼륨 과잉 현상을 막을 수 있으며 신장을 쉬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은 칼륨을 섭취하면 나트륨이 배출되고 나트륨을 섭취하면 칼륨이 배출되는 정반대의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신장 좋아지는 방법, 비타민 D 조절. 비타민 D를 과다하게 섭취하면 뼈가 아닌 혈관벽에 침투하여 혈액 속에 칼슘이 축적되는데요. 이때 신장은 축적된 칼슘을 어떻게든 배출해내려고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어 망가지게 되고 뼈 건강도 나빠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장을 쉬게 하려면 비타민 D 과다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신장 좋아지는 방법, 올바른 물 마시기. 너무 많은 물을 마시는 것은 신장이 좋지 않은데요.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은 혈액을 정화시켜주지만 섭취하는 물의 양이 네프론이 받아들이는 양보다 많다면 신장 세포벽을 자극해 도리어 신장을 망가뜨리므로 올바른 물 마시기 습관을 통해 신장을 쉬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0.9%의 염분으로 되어 있어 저염식을 하면서 물을 많이 마실 경우 혈액 속 수분 양이 늘어나면서 몸속 염도가 0.9%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신장이 혈액 속 소금을 유지하려고 일을 하게 되므로 그냥 물보다는 소금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신장 좋아지는 방법, 소식하기. 시중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화학적인 음식들은 신장뿐만 아니라 몸을 나빠지게 하는 것이므로 가급적 피해야 하는 것은 다들 아실 텐데요. 그러나 건강한 음식, 곡식, 야채, 과일 등도 과식하게 되면 신장이 걸러내야 할 물질들, 인, 단백질, 칼륨 등이 많아지면서 과로하게 되어 망가지게 되므로 화학적 물질이 없는 건강한 음식을 먹되 소식을 해야만 신장이 쉴 수 있어 신장 기능이 좋아지게 됩니다. 일곱 번째, 신장 좋아지는 방법, 단맛 섭취 피하기. 단맛을 많이 먹으면 당이 지방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요산 수치가 올라가며 이를 반복할 시 신장 동맥을 손상시키게 됩니다. 요산은 보통 혈액에 녹아 있다가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설되는데요. 요산이 많아지면 신장의 혈관 내벽을 손상시켜 신장 기능을 저하시키고 소변으로 배출해내기 위해 신장은 가로하여 나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장을 쉬게 하기 위해서는 설탕, 과일의 단맛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여덟 번째, 신장 좋아지는 방법, 혈압 유지. 신장 질환의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가 고혈압인데요. 혈압이 많이 높아지면 혈액 정화 역할을 하는 신장 속 사구체의 혈관이 치명적인 영향을 받아 매우 빠르게 파괴되므로 신장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혈압 유지가 필요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